이거 권총 엄청 힘든 거구나. 드디어. 안녕하세요. 아드레날린을 기획하고 제작했던 이문석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한 10년 정도 지난 작업이네요. 예.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12년도에 첫 기획을 하고 그해 찍고 2013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완성을 시켰던 그런 작업인데 야, 시간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10년도 더 된 이 프로젝트를 왜 외장하드에서 털어낼 생각을 했냐면 이제 외장하드에 있는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다큐멘터리 내용들 외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비하인드처럼 보여드릴 만한 그런 요소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감독 코멘터리 버전이 안 나왔잖아요. 네. 전 나름대로 그 아드레날린이 예전 지금은 없어진 채널이지만 XTM에서 방송도 됐었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가야 된다라는 생각. 제대로 된 택티컬 슈팅을 전술 사격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구나. 더 늦어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했고요. 심지어 뭐 소속사에서도 아니 뭐 출연료까지 안 받아가면서 꼭 가서 촬영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분위기였고 근데 분명히 제가 몇십 년 동안 염원했던 부분을 공부한다. 또 주변 상황도 열심히 조율을 하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방송도 됐었고 그리고 또 뭐 엔들리스 썸머라고 하는 종군 다큐멘터리도 방영이 됐던 저는 현재 충무공 이순신 함에서 3박 제 함선에서 같이 수병들과 생활을 하고 있고요. 먼저 제가 거쳐온 여정을 보면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서 지부티에서 12시간을 기다려서 굿모닝 지부티! 아직도 그럼 5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네요. 타지에서 3일을 기다렸다가 대한민국 영토인 충무공 이순신 함에 승선을 했죠. 필모그래피를 갖고 있는 감독인데 그래도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의 어떤 뒷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어서 10년 된 외장하드 한번 털어봤습니다. 준비됐어? 아, 돌았어. 이거 아래 누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너.
아, 문, 안에, 문? 안에 뭐 안에서 찍으라고? 아니요. 아니야. 아, 됐어. 통 쏴요? 어? 쏴요? 뭘 쏴? 그냥 바로 차. 아니 격자로 들어가 격자로. 아, 그때 해봤으니까 알지? 이렇게 이렇게 교차로 들어가는 거. 차고 제가 먼저 들어가더라? 아니지. 차고 내가 그러면은... 형이 먼저 들어가야지. 형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고. 아. 형 들어가고. 나. 차고 1, 2, 3, 4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레디. 액션. 처음에 다큐멘터리 기획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밀리터리 덕후였었거든요. 예. 그 뭐 밀리터리 장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좋아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에어소프트 게임을 아주 오랫동안 예, 즐기는 그런 덕후였었는데. Aggression intent on finishing the enemy. Your conscience should be clear and your honor should be clean. 40 or 50 years from now, when you're sitting around with your grandchildren, they're going to ask you what you did in the summer of decision in Afghanistan. 뭔가 좀 실전적이고 그 남성성을 확실하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남자만의 콘텐츠를 좀 만들고 싶었었어요. 테스트 배드로 태상우 기자를 종군 기자이셨던 태상우 기자를 동행 취재하는 형식으로 인물 다큐멘터리를 한번 사전에 좀 제작을 했었죠. 그 당시에 뭐 태상우 기자뿐만이 아니고 내 얼굴을 보면 백대가 면역이 쉬해지고 힘이 쉬해진다.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허경영만 부르면 몸이 면역이 백대. 허경영 씨라든지 그 다음에 안현수 씨라든지. 잘 가. 네, 안녕하세요. 여기 촬영 안 되십니다. 뭐 이런 사회적으로 뭔가 좀 이슈가 될 만한 분들을 이렇게 밀착 취재하는 그런 인터뷰 다큐멘터리를 제가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태상우 기자 편을 이렇게 슬슬쩍 섞어가지고 예, 제작을 했었어요. 태상우 기자하고 같이 미국 LA로 넘어가서 태상우 기자가 그 당시에 블랙 라이언 중대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에 파병되는 그 파병 부대의 마지막 훈련지, 편지와 흡사하게 세팅해 놓은 훈련지를 만들어 놓고,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포트 어윈이라고 그 캘리포니아 사막 한가운데다가 대규모의 세트장도 지어 놓고 훈련 캠프를, 그때가 이제 전진기지 마이애미 전진기지였었는데 FOB 마이애미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들어가서 태기자랑 같이 3박 4일이었나? 예, 3박 4일 동안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리고 저는 태기자가 그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무엇을 취재하는지를 뒤에서 한 번 더 취재하고, 예,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인사이트 피플 태상우 기자 편이라고 있어요. Hey, gun team. Yes, sir. Shift to here. Yo. Hey, give me some on the other side of the... It's on Fox Kill. If I see him, I call this bird in. I don't know. Brumback also said the bird's on the call. Back that click. 3327. We're moving back to our PZ time now. 그걸 만들고 가지고 와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만들어냈죠. 겉으로는 인물 다큐의 형식이었지만 그 다큐의 내용을 보면 전부 뭐 총 쏘고 군인들 막 산에 뛰어댕기고, 2부 말미쯤 보면은 아프가니스탄 마을을 재현해 놓은 그런 세트장에서 미군들이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헐리우드 대역 배우들
예, 아프가니스탄 출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불의의 사고로 뭐 팔다리가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출연하시면서 실제와 거의 흡사한 그런 전장 상황을 만드는 뭐 그런 장면들이 무수하게 많이 찍혔었고 그런 것들을 인터뷰 다큐에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녹여내고 만들어냈더니 내부에서는 괜찮네. 여태까지 보던 그런 말랑말랑한 그런 장르보다는 조금 볼만한 그런 장르가 나왔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그러면서 제가 내친 김에 이태원 지구대를 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서 취재를 해서 또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 뭐 일선 지구대, 서울시내 일선 지구대 4대 천왕 중에 하나가 이태원 지구대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하드코어 지구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인 이태원 지구대를 제가 컨택을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약간 밀리터리와 경찰 쪽 사이드에 있는 컨셉들을 이렇게 좀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잘 가져왔죠. 네. 그 당시만 해도 뭐 대부분 방송에서 뭐 나오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 자체가 굉장히 이제 상업적이고 굉장히 예능적이고 이런 것들만 보다가 갑자기 뭔가 좀 다른 것들이 나오니까 윗선에서도 좀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인사이트 TV 계정 youtube.com/insighttv1이라고 치면 아마 TVND 엔터 내지는 드라마로 바뀌어 있을 텐데 뭐 옛날 얘기니까 뭐 그 얘기는 깊이 안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경찰 다큐멘터리까지 만들면서 이제 모락모락 연기를 많이 피웠죠. 예, 연기 많이 피우고 기획안을 슬슬 이제 짜기 시작했는데 이런 이태원 지구대 같은 뭐 이런 다큐멘터리를 한 번 더 찍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림지구대 이런 데 한번 더 가볼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태상호 기자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이 실총사격 같은 컨텐츠 한번 다뤄보시면 어떻겠어요? 이러고 그 저희 CJNM 차옥에서 만나가지고 그 밑에 자주 가던 식당이 있었거든요. 비비고 멍게 비빔밥이 맛있었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실총사격이요? 실총사격?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본인이 어쨌든 미국에서 전술사격이라고 하는 장르의 다양한 친구들을 알고 있다. 그런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본인 역시도 이제 즐기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자기와 같이 태상호 기자 편 그 인사이트 피플 찍을 때 만났던 뭐 브레아 PD, 수화팀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지의 법 집행관들, 네, 뭐 쉽게 얘기해서 경찰들이나 혹은 뭐 사법기관 요원들 이런 사람들의 네트워킹이 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사격 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실총 사격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이너하지 않느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좋은 컨셉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굉장히 솔깃했죠. 네. 독특한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기획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기획안을 작성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출연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산. 세 번째가 이제 현지 로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미국 현지로 날아가야 되는데 장비와 스텝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머리가 아팠죠. 네, 여기는 라스베가스를 가기 전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별건 없고요. 화장실 있고 주차장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막 뭐 라면집에 뭐 이런 게 전혀 없네요. 주유소도 없고요. 미국이 크잖아요. 네, 뛰어가겠습니다. 또 따라와. 아 참, 뛰어가겠습니다. 그럼 프로의 마우시지 마. 첫 번째 이제 출연자 세팅을 할 때는 사실은 CJ ENM의 어떤 그 당시 분위기를 봤을 때는 무조건 연예인이어야 해요. 예.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지명도가 좀 있거나 그 다음에 혹은 아이돌이면 아주 금상첨화이거나 뭐 이런 건데 아이돌을 데리고 실총사격하는 거를 찍는 그거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용납이 안 됐었거든요. 왜냐면은 위험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돌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돌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내가 데려갔다가 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거 제가 온팡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일단 아이돌은 제외. 그런데 셀럽, 연예인 중에 한 명이어야 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태성 의자가 정찬 씨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괜찮네요. 네, 정찬 씨 괜찮죠. 왜냐면은 저도 이제 밀리터리 덕후였었고 에어소프트를 하던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쪽 장르 덕후들 사이에서는 셀럽이잖아요. 인싸였잖아요. 네. 그런데 괜찮네요. 그리고 마침 그 언저리에 TBN, CJENM 계열사인 TBN에서 하는 노란 복수초라고 하는 드라마에 출연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리스트업하기가 굉장히 좀 편했었어요. 캐릭터 변화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이제 중년의 배우로 들어가면서 어차피 해야 될 아빠, 아버지 역할 이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당연히 남자 배우로서 이제 욕심이 있죠. 특히 저는 이제 뭐 밀리터리나 누아르물 또는 뭐 형사물 이런 거에 대한 매니아니까.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열심히 택티컬 슈팅을 배우고 콜라트럴에 오마주를 해보고 뭐 기타 등등을 해봤지만 그 이제 두 번째가 예산에 대한 문제였는데 예산은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태기자가 굉장히 살림을 잘 했었던 느낌이 들고 그 당시에 예산표 아직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 한 전체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예, 2주 동안 있으면서 교통비를 제외한 실제 미국 현지 체류 비용으로 2주 동안 남자 3명, 4명이서 남자 4명이서 2주 동안 한 1,500만 원 정도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 수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맞아요. 1일 3식에 간식 먹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부대 비용, 가스 넣고 뭐 이러다 보면은 뭐 하루에 100만 원 우습게 쑥쑥 깨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관광을 가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사격장에 왔습니다. 네, 민간 사격장이라요. 여러 가지 룰도 있고요. 일단 오늘 핸드건 수업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격이라고 하는 장르를 좀 다뤄보려고 가는 거였기 때문에 뭐 총기는 뭐 태상호 기자 지인분들의 총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태상호 기자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했었다고 치더라도 소모품 있잖아요. 소모품 탄. 이건 레밍턴 슬러그.
오케이. 네, 월마트에서 성공적으로 사냥을 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또 권총 연습을 해야죠. 최종적인 점검이 있는 날이고요. 참, 마트에서 스포츠용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스포츠용품답게 쓰면 레저 스포츠가 되는 거니까요. 탄을 거의 뭐 만발, 2만발 이상 거기서 소비를 한 것 같아요. 예, 탄도 뭐 마트에서 샀다가 뭐 사격장에서 샀다가 뭐 이렇게 탄 소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좀 저예산으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찬 씨가 출연료를 안 받고, 예, 그 당시에 매니지먼트사에다가 나 그냥 개인적으로 놀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놀러 가는데 그냥 아는 형 이 뭐 좀 찍자 그래서 찍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터치하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어쨌든 허락을 받고 와서 아! 야 이거 기회다. 진짜 가서 제대로 배워보고 제대로 찍어보자. 저는 좀 솔직히 잘 찍자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로망이나 염원 같은 걸 좀 풀어보자라는 생각도 되게 강했어요. 노게런티로 네, 출연을 했었죠. 태상호 기자의 알뜰살뜰한 살림과 그 다음에 정찬 씨의 의지로 일단 두 번째 단계도 넘어섰어요. 근데 세 번째가 장비 구성과 스텝 구성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사실 이제 그 태상호 기자 편을 찍을 때 제가 혼자 가가지고 LA에 혼자 가서 태상호 기자랑 컨택을 하고 종군 취재하는 현장 포트 어윈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같이 가서 3박 4일 정도 지내고 돌아오는, 그 당시에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돌아오기 전날 마지막 날 밤에 저녁에 제가 묵는 호텔에서 태기자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저녁 먹고 각자 방으로 헤어지고 제 방에다 장비를 널어놓고 이제 체크를 해야 되니까 뭐가 잊어버렸는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걸 체크를 해보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자료를 백업하는 그런 어떤 그 행위 자체는 꿈도 못 꾸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 한 서너 시간 예, 거의 자정 무렵까지 그냥 널브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번에 만약에 뭔가 이렇게 세팅이 돼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조연출이라도 꼭 한 명을 내가 꼭 데려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김영진 AD를 그 당시에 꼬셔가지고 예, 제가 데리고 가게 됐죠. 불러. 자, 박수. 자, 정찬 씨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뭐 우리들끼리 이런 인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저거지 뭐. 이걸 내가 잡겠네. 잠깐만. 가능하면 안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지금 사이즈 딱 잡아놓고. 미국에 왜 가게 됐어요? 일단은 시작부터 그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였죠. 네. 그 동기와 각자의 스타트는 어디서 시작됐는지 서로 모르지만, 하여튼 인생의 각 자기 직업군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 세 명이 공통점이 밀덕이라는 거. 네, 밀리터리 덕후라는 거. 그것 때문에 저는 뭐. 그 안에 스텝보다는 이제 배우로서 또는 뭐 참여하는 촬영을 당하는 주체로서 또 그리고 촬영을 하는 주체로서의 또 한 분이 계셨고요. 그 모든 걸 현지 코디네이터서부터 기타 등등을 또 해줄 사람 그렇게 세 명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아 그럼 그걸 방송물로 한번 만들어보자, 리얼 다큐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많은 분들께 뭐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실제 전술 사격, 네. 군에서 직접 쓰는 실제 전술 사격을 배우란 내 닉네임을 떠나서 가서 리얼 다큐 프로그램을 한번 찍어보자 해서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그렇게 네 명이서 네, 미국으로 출발하게 됐는데.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자야겠죠?